그랬나? 아, 아무튼 이게요. 남자들이 외모에 집착하고 자기보다 잘생기거나 몸이 좋은 사람을 보면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일종의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참 종신이 하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.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왜 나와요? 그 핑스타 이름이. 그 사람 언제 잘 나가는데. 근데 이거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는데. 그럼 내가 말해줄게.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소년의 이름을 딴 증후군인데 그 미소년은 미의 여신인 비너스의 애인이었다고. 미의 여신의 애인. 아하! 이서진? 이서진. 이서진? 난 그 파리의 연인 때부터 김정은이 미의 여신이라고 생각했잖아요. 이서진. 아, 진짜 사랑이 너무 무식해버린다. 아, 미소년 이름이라고 하잖아요. 그 미소년은, 동방신기 미키유전! 그런 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. 미키짱! 여기서 함부로, 아, 좋은 얘기는 그치? 미키짱, 미키유전. 맞아, 남자들이 얼마나 미키유전 잡고 싶어서 난린데. 미키유전 증후군!